우선 저는 국회 상임 정무위원장 시절에 모든 회의를 정시에 시작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을 마치는 날입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응답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국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시기입니다. 국가적 위기, 민생의 절박함, 우리 국회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치에 따라서 신념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구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역지 사지하는 때만이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